활짝 열렸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2주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그 폐허가 된 현장에 우리 구조대원과 구조견 두 마리가 맹활약을 펼치고 지난 수요일에 귀국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중 특별히 선발된 구조견 두 마리는요, 독일 세퍼트 종인 백두와 마니였는데요. 특히나 백두는요, 중국 스촨성 대지진 그리고 IT 지진 현장에도 출동을 했던 노련한 구조견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조대는 일본 경찰도 엄두를 못 내는 그 폐허인 곳을 누비면서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안타깝게도 과정에서 백두가 유리 조각에 이제 발이 찢겨서 아홉 바늘을 꿰매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구조대가 큰 피해 없이 무사히 귀국을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백두는요, 귀국하자마자 간단한 건강검진만 마치고 휴가도 없이 바로 다음날 119 구조단으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네, 이 구조견 한 마리가요, 재해 현장에서 활약을 펼친 구조대원의 한 2만 명 정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구조대원분들이 일을 잘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예. 어쨌든 구조대원 여러분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만큼이라도 네. 우리 구조인들에게 좀 고마워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뒤숭숭하고 심란한 마음을 조금 추스를 수 있는 가슴 따뜻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 둥지에서 함께 알을 품는 네 마리 암탉의 사연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먼 길을 달려서 같은 사무실에 3년째 찾아가고 있는 달자의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동물농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열려라! 동물농장! 경남 밀양의 외딴 산골 마을. 어느 날부터 시작된 사건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자꾸 여 가다 난 거로 물어지고, 염소도 저 안에 가다 난 거로 저리 뚫고 들어가고 물어지고. 아침에 나가보니 닭 10마리와 염소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었다는. 아, 염소까지요?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일. 그래서 괴롭게 한다 이거. 짓을 하고 그럼 짓을 우리가 내다보거든. 언제 또 일이 생길지 몰라 할머니는 염소 우리를 아예 비워놓은 상태였다. 여기 태웠는데 뚫고 들어온 벽을 단단히 막아두었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 이따 일로 옮겼다 이거. 또 돌아 물지 부르잖아. 일단 뭐 우리하고 저 집하고 뭐 저자 근내 산이고 저도 막 오가지고 막 옛날 물지기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 집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 7시 반이나 8시 됐는가 말이야. 염소가 염 배고파 속는 소리가 아니고 막 갤갤갤 하더라고 염소가. 목숨 죽음식으로 급히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우리 안에는 새끼를 뱀 염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아이고 새끼까지 발자국이 났어요. 들어가는 입구에요. 눈 발자국 와요. 당시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는 큰 발자국. 유일하게 남은 단서는 차마 수습조차 하지 못한 염소의 사체뿐이다. 대체 누구의 짓일지. 작은 산골 마을에서 잇따라 발생한 의문의 사건.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불안한 건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 의장들 이래 튼튼하게 해놔도 야, 뭐가 들었는가 뭐 산짐승이 들었는데 들어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 다시 문드러기 하판을 갈았습니다. 폭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인 만큼 굶주린 야생동물들의 소행은 아닐지. 고양이들도 뭐 배고프면 그걸 잡먹는다 갑디다 그래. 여기도 멧돼지가 있거든 이 산에요. 멧돼지가 나와서 염소를 물어지는 게 있지요. 주민들의 추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좀 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예상은 뭐 멧돼지, 고양이 먼저 사건의 유일한 단서인 염소의 사체부터 꼼꼼히 확인해보는데. 이건 지금 죽기 전에 여러 번 물었어.